로비뇨. 중국 대 대한민국 지난 싱가포르전이랑은 조금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재성 대신에 박용우, 설령우 대신에 김태환, 나머지 멤버는 거의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당분간 두 게임 연속 우리가 베스트 11을 짜서 내보낸 것 같은데, 경기 시작하자마자는 오늘 잔디가 좀 많이 안 좋았어서 그런지 패스미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정승현 7분 만에 전방 패스미스 3개, 김민재도 미스가 있었고 이기재도 미스가 있었고, 이 오늘 구장 잔디가 안 좋은 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중국이라면 충분히 이런 구장을 일부러 선택했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잔디가 안 좋아서 우리 플레이를 못할수록 못하는 팀이 유리하거든요. 준비된 갖춰진 플레이가 아닌 즉흥적인 똥게임이 나올수록 못하는 팀이 가져가는 이득이 크죠 원래. 하지만 중국과 고작 그 정도의 실력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전반 8분 황희찬이 기습적인 돌파를 시도했고 그게 제대로 먹혀 들어갔죠. 1대1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죠? 다음 수비가 땡겨져 나와야 하죠. 황희찬이 그 땡겨져 나온 두 번째 수비도 상대하다가 안으로 치고 세 번째 수비까지 맞서는 척 하다가 그 수비 뒷공간에 뛰어들어가는 조규성한테 패스, 조규성의 슛이 우당탕탕탕 막히는 과정에서 황희찬이 리바운드 하러 돌진, 중국 수비 누워서 그냥 뭐 수중발레 이렇게 하다가 황희찬 다리 걸어서 PK. 이게 PK는 맞지만 황희찬이 어느 정도 노리고 들어간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영리했죠. 그 중국 주장, 그 팔에 문신 감은 친구 끝까지 못 받아들이고 심판한테 항의 막 진짜 막 정열적으로 했어요. 중국 애들 눈 돌면 앞뒤 안 가려가지고 심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무서웠는데 다행히 마지막에는 그 무사히 수긍하면서 끝났습니다. PK 키커 손흥민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이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황희찬의 번뜩이는 플레이, 3명의 수비를 끄는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와, 6분 40초쯤에 이강인 턴 봤어요? 김민재가 뺏어서 역습 후에 이강인한테 패스 개세게 후렸는데 이강인 그거를 잘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잘 잡아서 돌아서나 열어놔 지렸고, 전반에 또 김민재가 김태원한테 돼지 가르는 기습적인 롱패스도 지렸고, 그러다 전반 44분 이강인이 한 명 나온 거 보고 제낀 다음에 침투하는 손흥민한테 패스, 손흥민 슛 했지만 아쉽게 골키퍼한테 막히면서 코너킥으로 이어갔죠. 이강인의 코너킥, 손흥민의 헤딩골. 와, 손흥민의 헤딩골 그 얼마 만에 보는 건지, 손흥민은 득점왕 했을 때도 헤딩골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헤딩을 거의 안 하는 선수인데, 이강인의 킥력이 손흥민도 헤딩을 하게 한 건지, 아니면 손흥민 헤딩 원래 잘하는 거였는데 그동안에 토트넘에서 킥력이 안 받쳐줬던 건지, 메디슨 메디 둥절? 결국 우리가 오늘 상대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상대가 내려있는 아시아 팀들 상대로 결국 공을 돌리다가 누군가는 번뜩이는 행동을 해야 수비가 무너지는데, 그 번뜩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 이강인 터치로 타락박으로 몇 번 흔들면 수비 금방 벗겨지고, 황희찬 잡아놓고 돌파 시도하면 상대 떨어지고, 앞에 갈 것도 없이 김민재한테 한 번에 깨주는 패스 하면은 수비 4명이 그냥 한 번에 바보 되고,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약간 세컨탑으로 나오니까 지난 싱가포르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감차존 상황이 많이 나와. 그래서 감차로 번뜩여주기. 전체적인 기량 자체도 좋은데 이렇게 개인 기량까지 월등한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공격 옵션도 너무나 많고 우리나라 공격 파괴력이 엄청 낮은 것 같아요. 공 돌리다가 결국 상대 박스 근처에서 누가 1대1을 이길 수 있냐가 선제골이 나서 경기를 쉽게 끌고 갈 수 있냐였는데, 현재 대표팀이 그게 좋아서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좀 이렇게 여유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공을 좀 세워놓고 수비 완전 가까이 올 때까지 일부러 안 주고, 오늘이 싱가포르전보다 쉬운 경기는 아니었는데 싱가포르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오늘 중국전에서 더 많이 나온 이유가 자기가 잘한다고 여유를 부린 게 아니고 상대 열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실력은 안 되면서 까려고만 할 때 우리는 실력으로 상대를 눌러서 일부러 열받게 하는 거죠. 한 번씩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은 굳이 이런 것들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딱 적당히 그냥 야구를 정도만 보여준 것 같은데 그걸 해준다는 자체가 상대에게 말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 해도 중국은 잘 몰라요 걔네는 그냥. 그리고 중국 애들 성질 돋가봤자 좋을 거 없고, 오늘 우리나라도 참 잘한 게 상대한테 까인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당하고 있지 않았죠. 중국에서 뛰어본 경험 있는 김민재 더 세게 하고 오히려 황희찬 될 때 대주고 박용우도 박을 때 박아주고
정승이 형 뭐 더 빠꾸 없이 그냥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박아주고 원정이라가 힘들었을 텐데 기세에 전혀 밀리지 않고 진짜 그 마음가짐 그 손흥민의 주장으로부터 잘 해가지고 잘 받아쳐준 게 오늘 승리를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그 예전에 보여줬던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드러운 플레이들 이거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좀 겸손해진 느낌도 들고 이거는 또 제가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 효과가 이게 왜냐면 이제는 손흥민과의 경기에서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이나 드러운 플레이들이 난무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서 욕을 먹고 그 몰매를 맞고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네도 그거 하고 싶겠어? 끝나고도 손흥민이랑 그 젠틀하게 서로 인사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 위상과 실력과 인성으로 그 중국을 찍어 누른 게 아닌가. 역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강한 걸로 맞상대하는 게 아닌 젠틀함과 실력으로 누르는 거죠. 또 한번 배웁니다. 자, 중국이 한때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그 축구 발전을 시키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지금의 사우디 카타르가 있다면 그 요 몇 년 전에는 바로 중국이었어요. 엄청난 돈을 쓰면서 유럽 유명 선수들을 마구잡이로 데려오고 막 기화도 시키면서 중국이 정말 그 아시아에서 축구가 한국, 일본급으로 성장을 하나 했는데 큰 성과는 이루지 못한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망하면서 뭐 임금 체불 문제도 나오고 뭐 프로리그에서 막 승부조작도 나오고 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꾸준히 참 발전을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한때 손흥민과 비교됐던 중국 언론에서 은근슬쩍 갖다 붙였던 그 60억의 희망 우레이는 오늘 뭐 심판한테 막 항의하다가 경고받은 거 말고는 딱히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반면에 손흥민은 오늘 3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2골 1어시를 기록하면서 오늘 뭐 중간에 라보나 패스도 하고 이강인 이 손 조합 손 이 조합 이런 것들을 뭐 원없이 보여주면서 중국에다가도 눈도장을 다시 한번 쾅쾅쾅 찍었죠. 아 죄송합니다. 우레이 60억의 희망이 아니라 15억의 희망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도 어떤 플레이들이 본인이 아주 재밌어서 흥에 겨워서 하는 게 느껴져. 그 22명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해서 상대는 내 밑에다 두고 축구를 하고 우리 팀은 내 위주로 축구를 한다? 이건 마약이에요. 진짜 그거만큼 선수로서 희열이 없거든요. 희열? 이강인은 지금 그 상황을 충분히 즐기고 있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 또 나이가 돼서 그거에 또 너무 취해서 막 더 나아가지도 않고 지금 딱 적당히 절제도 보여주면서 지금 최고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팀에서. 그리고 오늘 경기 보는데 드디어 쿠팡도 터지더라고요. 서버가 요즘 그만큼 축구 열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다가 끊기는 게 생각보다 화나더라고요. 아 뭐 여유있게 기다리자 이게 안 되더라고. 뭐 저는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경기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아 막 답답해 죽을 뻔했어 진짜. 우리가 막 이제 막 스포티비 막 뭐라고 하다가 쿠팡아 너가 다 먹어줘라 쿠팡이 다 독점하자 했는데 쿠팡도 이러네. 쿠팡도 어쩔 수 없나? 역시 어디나 그 독점이라는 게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쿠팡 스포티비는 우리 축구팬들의 규모 파악을 제대로 해주셔서 원활한 서버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연전 리뷰 끝!